안녕하세요. 차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저는 해마다 60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다양한 해충과 진드물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 결과를 담아서 두 권의 책을 냈고요. 여기에 병해충 방지에 관한 모든 기술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드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진드물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즘에 유명한 약재로 나오는 진드물약과 자담에서 하는 방식의 그 방제과를 비교하는 동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병해충 중에서 진드물과 흰가루만 잘 잡으면 모든 해충을 다 잡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드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담식으로 진드물이 완벽하게 잡힌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담식에서 진드물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이 재료들은 단지 다섯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조합으로 모든 병해충을 다 제어할 수 있는데요.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드물을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흰가루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가장 방제가 어려운 탄저병까지 완벽하게 방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담은 모든 농약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 효과가 화학농약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갖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2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농약을 만드는 방법은 위에다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재료별 그 기능과 그다음에 자담농약의 특징, 자담농약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처음 사용 시에는 반드시 농도장의 테스트, 약근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드물의 생활사인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드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새끼를 직접 낳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새끼 대부분이 암컷인데 이 암컷은 일주일 만에 어미가 되고요. 어미가 되어서 하루에 15마리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낳은 새끼가 대부분 암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드물 방제가 완벽하게 안 되면 연중 이 진드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드물은 어느 정도 방제가 되는 수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친환경 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고통이 진드물 방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약재로 나와 있는 모든 약들이 방제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여러 실험을 해보지만 정말 형편없는 약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담을 선택하는 순간 이 진드물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드물 해법을 가지고 응용하면 거의 모든 해충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건 제가 진드물 실험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인데요. 꽃추에 진드물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치면요 다 죽거든요. 이건 방제가 어려운 그 흰가루 진드물인데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포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완전히 쭉쟁이처럼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100% 사멸합니다. 이건 사과 잎 뒤에 진드물인데 사과 잎 뒤에 그 털이 많아서 방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 방법을 이용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드물을 잘 잡아야 모든 해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드물을 잡으면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다. 흰가루를 잡으면 모든 균을 다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자담식을 적용해서 효과를 잘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담오일과 약초액을 만들 때 반드시 연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농약물도 반드시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연수로는 빗물 있죠. 그 다음에 증류수, 또 제습기에서 나온 물, 에어컨에서 나온 물, 이런 분들 연수고요. 지하수에도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농약에 적합한 연수인지 아닌지는 자담오일 테스트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연수가 없다면 연수기를 만들어서 물을 연수로 만들 수가 있죠. 연수가 왜 중요하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연수를 쓰게 되면 이 전착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드물의 방제효과가 확 높아지는 거죠. 이 사진처럼 이렇게 전착이 잘될 경우에 진드물 방제과는 거의 100% 육박하게 됩니다. 제가 자담오일로 물이 연수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작은 컵에 물을 따른 다음에 여기다 자담오일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물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농약에 적합한 연수가 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자담오일을 넣었을 때물 색깔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에 이것은 농약에 적합한 연수라고 볼수 없죠. 이런 물을 농약에 사용하면 전착도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제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약초액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연수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것인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담 오일을 사용하죠.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잘 만들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약초액에 자담 오일 넣고 테스트 해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죠. 이것은 뭔가 연수로 만들지 않았거나 그 만드는 원재료가 상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또 저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플라스틱 용기에 그 돼지꼬리 전열기로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이트에 만든 방법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끓고 있을 때 반드시 이걸 담아야 되는데 용기의 뚜껑에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공기가 통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초를 채취했을 때 채취하고 나서 지체 없이 삶은 물을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걸 저장했다 하시게 되면 또 여기서 발효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 책에는 진딧물 해법으로 그 약초액과 자담 오일을 혼합한 것을 저희가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약초액이 없어도 자담 오일만으로 방제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약초액이 빠진 대신에 자담 오일 양을 좀더 늘려주는 거죠. 사실 진딧물은 방제가 가장 쉽기 때문에 약초액을 꼭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100%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담 오일에 황토, 가성수소를 추가하면 또 살충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방법을 운용해서 진딧물을 제어할 수 있는 농약을 응용해서 다른 병해충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자담 오일만으로 50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5리터 가지고도 방제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발생하면 8리터 늘리고 그다음에 위기다 그럼 11리터 진짜 위기다 그럼 더 많이 나가서 20리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죠. 자담 오일 양을 늘리면 이 토란 잎사귀에서 보시는 것처럼 3리터, 5리터, 10리터 했을 때이 전착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진딧물이 좀 작은데 진딧물 전체를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담 오일 양을 늘리면 진딧물을 약이 더 두껍게 감싸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방제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벽에 이걸 약을 치게 되면 그만큼 이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가, 해충 방제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초에 필요 없는 것이냐, 은행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우리가 선호하는 은행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은행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해충인데요. 이것은 제 판단인데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기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요. 이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특별한 혹진딧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성충이 입을 말고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약이 묻지 않으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담식 동계 방제를 반드시 두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혹진딧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방제 간격을 좁게 해서 철저히 방제하시면 이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외나 수박, 그입 뒷면에 붙는 진딧물인데요. 이게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약대를 제초매트로 쳐서 약이 튀겨서 뒤에 묻을 수 있도록 방제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제가 사과 잎사귀 뒷면에 붙은 이 진딧물 실험을 했는데요. 사과 잎사귀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담 오일을 혼용한 약을 쳤을 때 이게 약이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방제가가 잘안 나오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방제가 낮죠, 좀.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자담 오일 양을 500에 20, 20에 800cc 양으로 늘려서 이걸 한번 살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시죠. 자담 오일이 혼용된 약을 쳤는데요. 그 많이 움직이던 이 진딧물이 완전히 거의 죽은 채로 그냥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보면 벌써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겠다. 이 판단이 쓰죠. 이 농약을 햇볕이 강할 때 쳤기 때문에 증발이 빨리 되죠. 저희가 아주 선호하는 조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방제 효과를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촬영하기 위해서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적으로 현장에 있을 때에 비해서 1시간 반 정도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4배속으로 해가지고 7시간 동안 촬영한 것들을 이제 모은 것들입니다. 방제가가 거의 뭐98%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약간 살아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그 500에 20리터의 자다모이를 활용하는 방법, 20리터 기준 800cc를 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꼭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수에 자담오일을 가감하는 것만으로도 진드울 방지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죠. 제가 총체벌레 실험할 때 썼던 그두 가지 약제, 일반 시판약제와 자담을 비교하는 건데요. 시판약제에서 권장하는 양을 사용했더니 너무 전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걔들이 권장하는 양의 두 배, 그러니까 20단말에 한 10만 원짜리 약을 친 겁니다. 지금 왼쪽에 시판약제 가운데가 자담입니다. 자담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약제를 갖다가 골고루 딱 정확하게 세 번씩 뿌려서 지금 보는 겁니다. 가운데가 자담이고 좌우가 시판약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담은 완전히 전착이 돼서 약이 침투했는데 지금 좌우의 것은 지금 그 특히나 오른쪽 거는 거의 침투가 안 돼요. 전착이 안 되는 이유. 이건 약이 아니 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 거는 왼쪽 거는 조금 괜찮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7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 모든 벌레가 싹 죽는다고 시판되는 약제들인데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쯤 6시간 정도 지났을 때고요. 이 잎사귀가 말랐죠? 자, 좌우에 있는 그 진딧물은 지금 살아서 많이 이동해가지고 자기 잎사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8시간. 이것은 처음에 그 약을 살포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현재 개체수가 많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 있고 보이시죠? 이것과 현재 8시간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가운데 것은 진드물이 가운데 모여서 많이 죽었고 다 거의 다 죽었고 좌우는 살아서 이동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농가들로부터 시판 친환경 약제가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비교 실험을 한 건데요. 이 결과를 보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시판한다는 것 자체,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규정된 양을 초월해서 두배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가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진딧물은 수명이 1개월이에요. 어미가 된지 일주일 다음부터 하루에 15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진딧물 약이라고 한다면 방제가가 95% 정도 나와줘야 약을 쳤을 때 진딧물이 싹 잡혔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여러분, 저는 모든 친환경 약제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이게 가네다에서 나온 그 1리터짜리 스프레이인데요. 여러분도 이거 하나면 충분히 실험을 해서 눈으로 생생하게 그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친환경 농약을 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간단한 스프레이를 가지고 얼마든 실험할 수 있습니다. 농약 실험은요, 전문가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농약은 농약을 치는 도구, 그다음에 살포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약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 책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